예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, 시청자님. 오늘 어떤 종목이 고민돼서 전화 주신 걸까요? 셀트리온요. 네, 셀트리온. 혹시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될까요? 20만 4,500원에 6%예요. 네, 알겠습니다. 바로 도와드리도록 할게요. 예. 네, 전문가님. 네.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현재 살짝 가격이 빠진 모습이거든요. 네. 어떻게 보실까요? 네, 뭐 괜찮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. 네, 시청자님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예, 반갑습니다. 네, 밝게 인사해 주셔서 제가 감사합니다. 팔아가지고 되게 네. 안 좋아가지고 살라. 아, 이거요? 아니, 2차전지 내려가지고요. 네. 에포크로 팔아가지고 어제 이거 샀어요. 아, 네. 괜찮아요. 그쵸, 겁이 나가지고 이게 합병한다니까 선생님요. 겁이 나가지고. 네. 나 합병한 줄은 모르고 샀어요. 겁나시면 주식하시면 안 되지. 그쵸? 지금 이거 뭐 얼마나 사셨다고. 맞잖아요. 그러니까 수익금, 지금 왜 겁나시는지 아세요? 비중도 많지 않으세요. 근데 금액을 자꾸 보시기 때문에. 손실금 보시니까 지금 막 떨리시잖아요. 나 만약에 나이 많이 그러시면은 그래요. 전화하실 게 아니고 잘라내시는 게 맞죠. 그쵸? 일단 지금은, 여기 지금 객관적으로 제가 분석해 드릴게요. 여기 지금 17만 3천 원부터 19만 5천 원까지 여기 지금 박스권을 계속 좀 이어왔죠. 이 구간 지금 6개월 이어왔어요. 제 방송 몇번 보셨어요? 만날 보고 그럼 뭐 가끔 보고 제가 말씀드릴 때 단기적으로 세력들 매집 기간을 말씀드려요.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고. 3개월에서 6개월이죠. 이거 앞서서 차트 흐름이랑 똑같은데. 6개월 지금 매집 후에 박스권 돌파가 갓 나왔어요. 이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끌어가시면 전고점 이상은 넘어가요. 요 24만 원 그러면 이상은. 선생님 이달 말까지 아니 올 말까지 가져갈까요? 네, 천천히 끌어가세요. 이거는 그리고 수급 주체가 누구예요? 보통 개인들이 끌어요? 외국인들이 끌잖아요.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천천히 보세요. 뭐 지금 살짝 떨어졌다고 이거 겁내시면은 매매하시면 안 돼. 네, 아시겠죠? 그 살짝 지금 박스권 딱 돌파했잖아요. 딱 뚫어내니까 얘도 좀 쉬어야죠. 한 호흡은 좀 돌려야지. 그 살짝 쉬었다가 이게 19만 5천 원까지는 한번 빠졌다가 이렇게 돌아갈 수 있어요. 그 점을 염두하시고 끌어가셔도 괜찮습니다. 이거 사실 뭐 제약바이오 대장인데 이거 의심하시면 어떡해. 올 연말까지 가져갈게요. 선생님 말씀 들고요. 네, 천천히 보시고 만약에 불안하시면 또 전화 주세요. 꼭 전화 드릴게요. 선생님 네, 말씀 명심할게요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나 선생님 좋아해요. 아, 감사합니다. 저도 감사합니다. 네.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.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,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.